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 여러분 요약서 314페이지, 지역권부터, 해서 물건을 한번 끝내 볼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역권, 그죠? 지역권은 그죠? 여러분 페이지, 314페이지, 지역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서를 보기 전에 항상 지역권 안에는 어떠한 게 핵심인가 하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문구 한개한 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지역권은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요 지역권의 취득. 그다음에 요두 번째 요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세개 그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지역권의 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권에서는 위기, 그지? 그 다음에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혼동도 있고, 그죠? 요런 내용들, 그죠? 요 다섯 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그 지역권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 또 특히 지역권은 요 안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요 지역권의 취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다른 선생님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할 때는 시스템 그죠? 그럼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은 만약에 요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그러면 을의 토지가 요 갑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통로로 쓴다 그지? 뭐로 쓴다? 통로로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요구, 그지? 요역지라고 그러고, 이용당하는 토지를 성역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다.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설정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요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역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성역지 관리자와 설정 계약, 성역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역권자는 요역지를 사용하는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부동산 임차인 이런 사람이 지역권자가 될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출발은 요거 이제 그럼 여기서 지역권 취득에서 기본적인 건 나오면 요 지역권 취득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지? 지역권은 요역지는 전부 라야 된다.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그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라야 된다. 근데 성역지는 전부라도 좋고 또는 일부라도 좋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요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에서 또 이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국어적으로 막그 뒤집어서 꼬아서 어렵게 내거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그럼 자 여기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하면은 이건 OX, X다, 그지?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가 핵심이냐면 위한 이게 핵심이다 말이지. 위한 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런 요역지를 가리킨다.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그래서 요거는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틀렸다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위안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그죠? 근데 위안하면 요역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 인정 이렇게 해야 맞다. 그죠? 어쨌든 요거 맞고. 그래서 이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라 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출발하는 거 요것만 잘 출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부종성과 이 수반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두 번 등계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한 번 등계하지만 지역권하고 집합건물법하고 다시 지역권하고 무슨 건물법? 집합건물법 처음 등계할 때는 몇 번 등계한다? 두 번.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약물권은 항상 어디에 먼저 등계하냐, 어디에 등계하냐면 성역지에 등계한다. 그죠? 성역지에 등기하는 것을 이런 지역권의 등기다. 지역권의 등기. 여러분 제한물권은 항상 제한받는 부동산, 그죠? 여러분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합니까? 지상권은 무엇을 제한합니까? 무엇을 사용합니까?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어디에 등기돼 있냐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돼.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에 한 번 등기하지만 요 지역권은 두 번 등기한다. 이런 성역지에 등기하고 성역지 제한받는 성역, 그다음에 요역지에 이런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해 놓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지역권 취지 등기다 또는 지역권 표시 등기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지역권 등기는 어디에냐면 성역지 을구에, 그죠? 이 성역지 을구 이런 상란에 등기하고 어디에 표시하느냐면은 요런 요역지 해당구 상란에 표시한다. 지역권은 왜 해당구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소유자가 했을 때는 어디에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무슨 구? 얼구. 이렇다. 그지? 그럼 이렇게 이런 표시하면은 이런 지역권 등기를 끝나는데, 그럼 이렇게, 그러면 요역지에,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 했을 때는 소유 갑구 옆에 요렇게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해 놓는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런 요역지 권리가 이전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 그럼 만약에 지상권자가 만약에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럼 요 지상권 옆에 요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 그럼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걸 뭐냐면은 부종성과 수반성이라는데, 이 부종성은 요렇게 지금 지역권이 붙어 있단 말이죠. 지역권 취지 등기해 갖고 지역권 붙어 있는 경우는 요역지의 권리와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소멸하고,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하는 게 이게 부종성과 수반성이다. 이런 부종성과 수반성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성역지에 등기하고 요역지에 요렇게 표시해 놓는데 곧 취득한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해 놓는데, 여기에 그래서 요역지의 권리가 이제 요역지의 권리와 여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게 이게 부종성이고, 그다음 수반성은 요역지 권리가 이전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하는 게 이런 무슨 성? 수반성이다 하는 거. 이 부종성과 수반성은 등기가 지역권 등기가 두 번 한다 하는 걸 이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만 이게 쉽고, 안 가면 외우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불가분성은 이런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요역지가 불가분성은 됐습니까? 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요 역지가 공유일 때, 요 역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일 경우, 자, 요 역지가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있는데 통로로 쓴다 했잖아, 그죠? 그럼 자, 요게 요 역지인데, 요 역지고 이게 승역지다 말이죠. 자, 요 역지가 요런 뭐 을병정 이렇게 세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 을이 뭐 승역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와 설정계약 플러스 등계하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공유자 1인이 취득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역지가 공유일 경우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을 취득해 놓은 경우, 자, 두 사람이 소멸해도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정이 계속 쓰고 있다 하면 지역권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이 완전히 소멸하려면은 어떻게 소멸해야? 전원이 소멸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취득은 매딘, 자, 요 역지가 불가분성,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취득은 매딘 1인, 소멸은 전원,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취득시효 완성인데, 취득시효 완성은, 자, 유리는 쉽게, 풀리는 어렵게, 이렇습니다. 자, 유리는 쉽게, 풀리는 어렵게. 자, 취득시효 완성하면은, 자, 요 역지 권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항상 지역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요 역지 권리자가 좋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은 어떻게 해야? 취득은 쉽게, 유리. 자, 완성은 매딘 1인. 그죠? 중단은 그죠? 자,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1인. 1인이 취득시효 완성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중단은,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됐습니까? 중단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전원. 자, 소멸시효 완성은, 자, 소멸하면은 요 역지 권리자한테 불리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 전원. 자, 중단은 매딘 1인 하는 거. 요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는 쉽게, 불리는 어렵게. 그죠? 자, 유리는, 취득은 쉽게.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하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1인, 중단은 뭐? 취득시효, 중단은, 됐습니까?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경우, 됐습니까?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경우는 뭐다? 전원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유리는 몇 개? 쉽게, 분리는 뭐? 어렵게, 분리하게 하는 거. 그럼 취득시효 중단은 뭐? 전원.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은, 됐습니까? 소멸하는 거는 뭐? 어렵게 하는 거, 전원 하는 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소멸 못하게 하는 거는 뭐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몇인? 1인. 못하게 하는 거는 쉽게 하는 거. 그렇게. 안 가면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그럼 취득시효 완성 그대로 요 또 붙이면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은 몇인? 1인. 중단은 반대하면 되죠. 전원. 소멸시효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요거 꼭 요 여섯 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지역구는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구는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기라는 것은, 자, 이렇게 지역권 설정하면은 이런 승역지 소유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게,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 그래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요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요걸 요 역지 권리자 이전하는 거. 그럼 이건 뭐가 발생하냐면은 혼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멸하기 위해서 그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이전하는 걸 이걸 무슨 동? 혼동이라고. 그럼 혼동이 발생하고 혼동이 있으면 지역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번에 혼동할 때 했잖아요. 그죠? 요 지역권이 자 그럼 단독 소유인 경우 여기에 갑을인데 그죠? 성역지고 요역지다 말이죠. 자 단독 소유인 경우는 자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자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취득해보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단 자 이런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뭐일 경우? 공유일 경우 자 공유일 경우 을병정 그죠? 자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샀다.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샀다. 그럼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하여도 지역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요거 한 다섯 개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뭐 지역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보면 314페이지에 그 3번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무방하다. 즉 한마디로 해서 지역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죠? 4번. 지역권자는 성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통로로 쓰는 거지. 그지? 따라서 동일한 성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병존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본적인 성질을 묻는 내용이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5번, 요역지는 한필해야 되고, 일부를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죠?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될 수 없으나, 성역지는 한필 토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거. 6번, 요역지와 성역지는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성역지에 먼저 제한 물건 등기하고 요역지에 표시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은 함께 움직인다. 운명을 같이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데 지역권도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인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자, 7번 꼭 기억합니다. 반대 약정이 있는 때는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하고 지역권은 소멸한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지역권은 소멸하고 요역지 권리만 이전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아니,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자, 그럼 8번은 주어가 중요합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분리. 자,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 9번. 9번은 지역권의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일 때 됐습니까?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됐습니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죠? 자, 그래서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가 지역권을 소멸하거나 다른 공유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 그래서 소멸하려면 전원이 소멸해야 된다, 그죠?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매딘 9번, 10번, 그죠? 9번은 소멸은 어렵게 전원이 소멸해야 되고 취득은 쉽게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소멸 시효의 중단. 그죠? 그래서 소멸 못 하게 하면은 요역지 권리자에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 시효의 중단은 매딘 1인. 그죠? 그래서 소멸 1인에 대한 소멸 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 9번, 10번은 쉬운 내용이고 11번, 12번 이런 거 중단은 어려운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거.
됐습니까? 취득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요역지 권리자에게 불리하잖아요. 불리하는 것은 전원, 그죠? 그래서 11번, 12번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14번은 아까 등기, 승역지에 등기하고 요역지에 표시한다 하는 거, 그런 내용,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15번은 지역번호 취득쇼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거, 그죠? 취득쇼, 그죠? 계속되고 표현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취득쇼 하려면은, 됐습니까? 취득쇼 하려면은, 눈에 보여야 된다 하는 거. 눈에 어떻게 한다? 보여야 된다. 인공적 시설, 자,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보여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인공적 시설을 하더라도 지하에 묻혀 있는 인수 지역권은 취득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15번. 16번은 지역권자도 물권적 청권 인정하되 반환 청권이 없고 두 개만 있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다음 17번, 그죠? 17번 승역지의 업무. 자, 위기, 그죠? 승역지 권리자가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업무를 면할 목적으로 그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요역지 권리자에 이전하면은 혼동이 발생하고 그럼 지역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막 그런 거, 그죠? 그다음에 18번은 만약에 승역지가 제3자가 취득시효하게 되면은 그럼 제3자가 취득시효하게 되면 승역지 소유권을 원시적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이 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면은 만약에 정의 취득시효했다. 그럼 원래는 갑토지인데 정의 취득시효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지역권, 왜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취득시효하는 점유자가 지역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취득시효하면은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 그게 지금 18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꼭, 그 지역권도 한 문제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전세권 들어갑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